한편 효성님과는 반대로 잦은 배변 신호로 고통받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 다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른 새벽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데요. 지금도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출근이 원래 15분, 20분 거리인데 제가 거의 1시간 정도 미리 출발하거든요. 왜냐면 가다가 배 아프면은 볼일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들 막히거나 그러면은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낯빛이 너무 안 좋으신데 어휴, 지금이라도 화장실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전에 타던 승용차였으면은 출발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저게 있다는 게 안심이 많이 돼가지고 배가 살살 아프더라도 참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대체 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차는 제가 캠핑용 화장실을 놓기 위해서 뒷자리를 다 떼어내고 구조변경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직 사용은 안 했어요. 근데 저게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의 안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요거 열고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문구재 넣고 분리 품면 되는 거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한 10년 정도부터 앓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만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고독사를 할 것 같더라고요. 만성적인 복통으로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진우님의 일상.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우던 시절은 다 옛말인데요. 그냥 냉동 닭가슴살인데 제일 간편하죠. 간편하고 다음날 무리도 안 되고. 그러면 닭가슴살 먹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된 것 같아요. 고구마랑 닭가슴살이랑. 제가 요만큼을 먹는데도 그 일부러 여기다 태블릿을 놓고 먹는 게 좀 천천히 먹으려고. 요만큼 먹는데도 한 30분 가까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차라리 배 안 아픈 게 낫지. 양껏 먹고 배 아픈 것보다. 진희님의 몸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랍니다.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이거는 거의 10년 전으로 되는데 제가 춘천 한번 자전거 타러 갔다가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한번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딱 비우고 나서도 계속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화장실을. 아마 그때 트라우마로 계속 생긴 것 같아요, 그거. 증상이 발현되기 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운동을 즐겼다는 진우님. 당시 몸무게 60kg대를 유지할 만큼 날씬한 체형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운동을 아예 못하고 집에만 있고 먹는 건 늘고 살만 찌고 그러더라고요. 활동량은 거의 그때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집에서 회사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뭐 산책시키는 거 외에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봐야죠. 몸이 힘들어도 두 마리의 반려견 산책만큼은 잊지 않고 챙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네요. 가을 산책은 집 앞에서밖에 못해요. 제가 멀리 갔다가 한번 봉변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근처에 있어야지만 그쪽 루트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를 배변 신호를 대비해 동네에 있는 화장실 위치까지 모두 꿰고 있답니다. 여보세요? 진이야, 내일 만나는 거 알지? 내일? 오케이, 알았어. 내일 만나려면. 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이것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약속이 생기면 전날부터 금식에 들어간다는 진희님. 이젠 굶는 게 습관이 됐을 정도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 중이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데요. 지금 무슨 약 드셨어요? 아, 요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사제인데 급하게 또 움직이더라도 혹시나 몰라서 그냥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 또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불상사가 안 나기를 바라면서 하나 먹은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큰 결심을 했다는 진희님. 자가용 대신 전철을 이용하기로 한 건데요. 아, 더 긴장돼. 입이 막 너무 마르네요. 입이 발싹발싹 말라요? 네, 지금 입도 마르고 긴장. 시험 보러 가는 사람 같아. 5년 만에 타본다는 전철. 탑승 전 화장실에 들르기는 필수랍니다. 이게 9분 만에 간다는 건가요? 10분만 참으면 된다는 거네. 진희님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와, 차 타고 30-40분 거리를 6분 만에 오다니. 다음에는 버스 한번 타봐야죠. 와, 버스는 아 진짜 큰일 나요. 버스는 아마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혼자 내려서 막 뛰어갈 수 있어요. 화장실이 없는 전철 안에서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는데요. 아이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네, 화장실을 일단은 들렀다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화장실 표지판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야,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것도 도전이야. 처음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 이제 너무 심하니까. 회사에서도 빈번히 있는 일이기에 동료는 누구보다 진희님의 몸 상태를 잘 안다는데요. 이 형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거의 저희 회사 근처에 이제 김밥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걸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을. 그때 이제 다 놀랬죠, 사람들이.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게 좀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거나 그러면 출발 가능하지. 그 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배 아픈 상태가 아니거든, 지금.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알겠어, 알겠어. 들어가요, 내일 봐요. 오케이. 무사귀환하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일반인이 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좋네요. 뭐 아무 일도 없어갖고 다행이긴 한데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러면 이 좋은 것도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죠. 과연 진희님의 지옥 같은 일상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솔루션에 앞서 병원을 찾은 효성님과 진희님. 두 사람의 배변 습관과 배변 형태 등을 파악하고 정확한 장애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두 분에겐 어떤 진단이 내려질까요? 문진표 작성에서는 효성님과 진희님 각각 변비와 과민성 장증후군의 기준에 충족.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대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원인이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두 분 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대장의 어떤 구조적인 형태학적인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변비가 생기는 건 어디 대장암이 대장을 막고 있어 생기는 건 아닌지, 설사가 있을 때는 대장에 염증이 있는지 궤양이 있는지 2차적인 그런 소견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두 분 다 모두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사와 각각 변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분 영상을 촬영해 오셨다고 하셔서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영상을 좀 보실까요? 네. 네. 한편 효성님과는 반대로 변이가 잦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진이님. 두 분의 고민이 진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속이 편하다는 음식 위주로 식단 조절도 해봤는데요. 아, 저 포드맵을 이제 보고 저거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시는. 갑자기 이게 몸살이 나가지고 음식으로 또 바꿨습니다. 저 포드맵이 뭐예요? 일부의 설사를 좀 개선시킨다는 식단의 패턴이에요. 포드맵이란 소화 과정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어 설사, 복부 팽만을 유발하기 쉬운 특정 당 성분을 말합니다. 장이 과민할 경우 포드맵이 적게 함유된 저포드맵 식품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이런 식단 위주로 섭취할 때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속 저렇게 드실 수는 없고 저거 저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제한적인 영양소만 섭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드시는 건 저것도 지사제. 지사제. 네. 이건 처방 받으신 거예요? 네. 아니면 또 저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과민한 장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들던 진이님에게도 예외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런 거 먹어도? 주말에는 어디 나갈 일이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먹고 야식도 먹고 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네, 집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기계가 어디가 고장이 나서 생기는 문제는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는 괜찮고 주중에는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장하고 뇌는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뇌하고 장하고 어떤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시험 기간이 된다거나 뭐 입사 면접을 앞둔다거나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 받으면 막 화장실 더 들락날락하게 되고 배변 신호로 오고 그러거든요.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사실은 배변 신호인 것처럼 그렇게 신호가 전달이 돼서 막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김진희님은 그 주된 이유가 그런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희님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할 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과도한 트라우마 같은 건데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건강한 식습관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처방된 솔루션은 식이요법 개선. 효성님과 진희님의 일주일치 식단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식이요법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상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진희님. 다음은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진희님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이준득 임상심리 전문가가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진희님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집으로 방문.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한 후 단계별 솔루션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지난번에 찍어주신 거를 좀 봤는데 그 견디는 기술을 아마 알려드리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불안을 견디기가 좀 더 나아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평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증상이 왔을 때 하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한데요. 네. 평소에 꾸준히 하셔서 완전히 몸에 익히시고 나면 그런 불안이 왔을 때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해야죠, 그러면. 예.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배울 훈련들인데 아, 네. 점진적 근 이완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네. 호흡 훈련이라는 게 있고 체계적인 노출 이것도 하나의 훈련법인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생활 전반의 불안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불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몸의 반응, 하나는 생각, 또 하나는 내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사라져도 불안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 맨 처음 말씀드린 몸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불안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진적 근이완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자, 손은 여기 이렇게 예, 허벅지 위에 올리시면 되고요. 눈을 감으시는 게 아마 좀 처음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몸의 느낌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오른발에 힘을 꽉 줬다가 넷까지 센 다음에 다시 힘을 뺄게요. 자, 준비하시고 힘을 주세요. 발가락을 확 이렇게 오므리셔도 됩니다. 네. 예.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풀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 왼발로 해볼게요. 자, 왼발에 힘을 꽉 줘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힘을 천천히 풀어보십시오. 자, 근육이 느슨해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와우, 잘 됐습니다.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체에서 상체에 이르기까지 양쪽 종아리와 허벅지, 손, 팔, 가슴, 얼굴 등의 근육을 순차적으로 이완시켜 줍니다. 못해도 한 2, 30분 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 도전을 할 때마다 어쨌거나 긴장은 찾아올 거거든요. 그 긴장을 이 점진적 근이완을 통해서 가라앉힌 상태에서 도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도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잠깐 했는데 예. 낮잠 잔 것 같아가지고 신기하네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네. 가능한 여러 번 하시면 하실수록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네. 긴장이 돼 있을 때, 불안을 느낄 때 우리가 대체로 근육을 긴장시키죠. 몸 자체가 이완돼서 불안이 떨어지게 되면 긴장감도 저절로 감소됩니다.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좋은 훈련법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천천히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체의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도를 감소시킨 후 체계적 노출법을 통해 그동안 회피해왔던 상황과 마주하도록 하는데요. 그동안 내가 두려워서 못했던 길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으시려면 내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지 혹은 배가 아픈지 이런 거를 잘 느끼셔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가 원래 가시고 싶었던 길이지만 네. 화장실이 없는 길이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때의 불안 점수가 몇 점인지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평소 화장실이 없어 다니지 못했던 길을 걸어보는데요. 과연 진희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벌써 시도 하시나요? 네. 배에 힘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몇 점인가요? 점수로 따지면 한 50점 정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반응이 오는군요. 그만 가야겠다라는 거 아시죠? 예. 배에 힘이 들어가서 진짜 갔어요. 그러니까 딱 내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돌아오시는 거고 점점점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불안을 떨어뜨리고 갈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네. 5-7 호흡이라는 거고 보통은 사람이 숨을 들이쉴 때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긴장된 상태를 만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대신 내쉴 때는 긴장을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죠. 자, 눈을 감고 5에 들이쉬고 7에 내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내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코로 쉬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좀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예. 시작할 때는 예. 아 그냥 빨리 돌아가야지. 예, 돌아가는 게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점점점 계속 줄어드는 느낌은 조금씩 있어요. 어, 지금은 몇 점 정도 될까요? 지금 한 40. 40 정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대로 된 훈련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정도 거리입니다. 아... 호흡을 통해서 10 정도의 불안을 다운시킨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첫 도전으로서 굉장히 힘든 도전을 해내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이만큼 성공하셨어요. 이거밖에 못한 게 아니라 이만큼 성공하신 거죠.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잃어버렸던 일상의 기쁨도 조금씩 되찾는 날이 오겠죠? 2주 동안 솔루션을 이행하게 된 효성님과 진희님. 정확한 배변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배변 일지를 작성하고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했는데요. 잦은 배변 신호로 고통받던 진희님의 경우 제한된 식품만 섭취하기보다 균형 있는 식단을 지속하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점진적 근 이완법, 체계적 노출법, 5-7 호흡법을 훈련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저 그 근육 이완 훈련법을요. 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만족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낸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까다롭고요. 아. 꾸준히 한다. 이걸 완전히 그 몸에 익혀서 나중에는 좀 시간을 덜 들이고 편안하게 이 훈련을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막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면 지금 좀 재밌어요. 네. 와, 재밌어요. 아... 어, 아파볼려면 아파봐라 그러고 난 참는다. 재밌더라고요. 예. 그렇죠. 점점 용기가 붙으실 거고 몸에 이렇게 익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한 2주간의 노력.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잠시 후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 다음은 진희님을 만나볼 차례. 2주 만에 뵙네요. 아, 2주 된다 벌써? 네. 네. 어떠셨어요? 아, 첫째 주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두 번째 주에는 되게 좋아졌었어요. 처음엔 만약에 10번을 갔으면 요번에 최근 마지막 주에는 한두 번? 네. 배변 일지 이게 숙제 검사하는 기분이에요. 아, 네, 가지고 아, 네. 오셨죠? 전에 보면은 물기가 굉장히 전에는 많이 묽었는데 전체적으로 물기도 많이 좋아졌고 만족도가 특히 많이 좋아졌네요. 배변의 형태도 많이 좋아졌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등산을 가고 계시네요. 네. 산에는 화장실이 많지 않잖아요. 내려오는 길에 좀 불안하긴 했는데 또 호흡하면서 또 네. 안정을 찾으려고 막 네. 그래도 이런 조그만 성공이 쌓이고 쌓여서 훨씬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거든요.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좀 성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앞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간의 솔루션을 통해 귀하신 몸 전문가들과 사례자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전에는 뭐 묽고 가늘고 짧고 뭐 그랬다면 지금은 거의 정상인의 변. 용 한 마리가 꿈틀대는 집에서 못 나오고 사회생활 못하던 시절을 또 까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배변을 너무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너무 자주 하거나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도 제3자는 전혀 공감해 줄 수 없을 만큼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호성님이나 진희님처럼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례들을 좀 보시고 내가 저런 부분을 좀 노력하면 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변비도 고쳐지는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삶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